쓸모없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어떤 부분인가요? 아까 제가 화면 조정할 때그 문자가 올라왔던데 60이 넘었는데 해도 되냐 이러셨는데요. 운동량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고요. 생활 패턴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요즘은 관리를 잘하신 분은 60이 돼도 거의 30대처럼 움직이시고 오히려 30대보다 더 건강하신 분들, 에코스 요가 수업 뭐 10년, 20년 계속 하신 분들은 저도 가끔 헷갈려요. 연세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린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몸 상태이시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운동을 평상시에 하시느냐에 따라서 이제 하셔도 되고, 천천히 그 제목 아래에 있는 URL을 보면 국악TV 내용을 전달해 드린 게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서 내가 할수 있는 운동 능력치를 보시면 좋은데요. 제가 실제 보지 않고는 하세요, 마세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몸 상태를 뵙고 나서도 조금 고민을 하고 여쭤보기도 하고 어떠신지 뭐 이렇게 서로 상의도 하고 이러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뭐 수술을 하셨는지, 건강 상태가 어떠신지, 일상생활이 어떠신지, 이거를 제가 전혀 모르고 60대니까 하세요, 70대니까 이렇게 하세요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태이신지를 건강을 많이 잘 관리하셔서 근육량이 많고 뼈나 관절이 좋고 수술 전혀 안 하시고 이러셨든지 아니면 수술을 하시고 건강을 다스릴 시간이 없어서 근육량이 좀 많이 줄어 있거나 골다공증이나 관절이 있는 데가 좀 약하신 상태인지를 잘 몰라가지고요.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잘 점검하셔서 무리가 가지 않게 그렇게 아주 조금씩 조금씩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나이도 물론 중요한데요. 일상생활의 패턴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 자, 그 부분을 써머리 해놓은 거를 조금 읽어드려 볼까요? 장자를 읽으셨던 분들은 와 반갑다 이러실 것 같은데요. 그걸 조금 오쇼가 당신의 시각으로 정리한 부분이에요. 시간, 돈, 명예, 권력 등은 가치 있는 것으로 보지만 집을 한번 봅시다. 집에서 방은 공간이지 벽은 아닙니다. 벽은 돈을 내야만 만들 수 있지만 공간은 비어 있는 것으로 공간은 비어 있는 것으로 돈으로는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집은 벽돌로 둘러싸인 허공입니다. 문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집의 가치는 비어 있기 때문에 시장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 그 한참 신혜라 씨 나와서 했던 프로 있었잖아요. 비우는 거. 그 신박한 정리. 거기서 보면은 몇 평을 새로 사신 거예요. 그러면 뭐 몇천만 원을 번 거예요. 뭐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데 그게 오바가 아니라는 걸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보죠. 그래서 막 필요 없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물건들은 돈을 주고 우리가 사지만 사실상 비어 있는 공간, 우리가 거기서 운동도 할수 있고 명상도 할수 있고 뭔가 나만의 그 좋아하는 취미를 할 수도 있고 공부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돈으로 산,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나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산 것으로 채움으로써 그 공간이 그냥 지워져 버리죠. 결국은 그 내가 필요해서 돈을 주고 샀지만 그 돈도 버리고 쓰레기만 남아서 노력은 더 들이고 공은 더 들이면서 시간을, 필요 없는 시간을 낭비하면서 그걸 또 버려야 되잖아요. 바로 그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빈 공간은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으며 경제적인 가치를 갖지도 못합니다. 아이들에게 놀이는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 놀이도 똑같다는 거죠. 아이들이 놀때 보면 이거는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습 능력이 눈앞에서 향상돼서 뭐 시험 점수가 올라간다거나 아니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직업을 갖는다거나 하는 것들은
불가능하다고 보이니까 놀지 못하게 하고 공부만 시키잖아요. 근데 놀지 않으면 뇌가 균형 있게 발달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신체적인 능력이 발달하지 못하기도 하고 IQ가 진짜 좋다는 건 EQ와 함께 성장할 때잖아요. 그럼 EQ가 떨어지면서 IQ도 성장하지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이 그 어린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자기의 재능을 펼칠 때 한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놀이는 뇌와 신체, 경험, 학습 능력의 성장 발판이 되지만 아이들이 놀 때 어른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그만해, 무엇하고 있니? 쓸데없는 일이야. 뭔가 유익한 거를 배워라. 읽고 숙제를 하거나 뭔가 유익한 것을 하도록 해.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돌아다니거나 방랑해서는 안 돼. 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이거는 마치 종교와 명상의 의미도 똑같죠. 그러니까 누구를 믿는다거나 헌신한다거나 신성함에 기댄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게 가치 없는 일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게 어떤 직업도 아니면서 또 거기다가 가서 그쪽에 뭔가를 물건을 받아오거나 하는 것도 아닌데 뭐 돈을 헌신 도네이션을 해야 된다거나 헌신의 의미로 뭔가 그 교회나 절이나 성당에 무엇인가를 해야 되기도 하고 이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마이너스고 그렇다고 내 명예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지만 이게 종교가 만약에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영혼이 기댈 데가 없다고 생각하고 영혼을 기대는 방법을 신성함에 기대는 방법을 모른다 이러면 삶에서 가치를 잃는 정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들이 꽤 많죠. 특히 어르신들은 어제 우리 그 아시람 선생님 중에 한 분의 어머니께서도 하루 종일 염불 이렇게 하시는 거 뭐 스님들이 하시는 거 계속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택시를 타보면 찬송가를 계속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천주교에서도 그레고리 성가라든지 미사라든지 성경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걸 하루 종일 들음으로써 그로 인해서 힘이 생긴다 이런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무가치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은 돈과 바꿀 수 없는 것이고 그 안에 깊게 들어갈 때 축복이 만들어지면서 삶의 의미는 느껴진다는 거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물건에 집착하면 그래서 내면은 상실하게 된다 라고 오셔는 얘기해요. 말한다는 것은 쓸모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침묵은 쓸모 없는 것처럼 착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말도 똑같이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그